신생들의 히로인 이지영 씨, 언제부터 일타강사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EBS의 최연소 강사로 입성하자마자 바로 메인 과목을 맡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이제 국영수만큼 많아지고 어떤 강의는 국영수보다 더 클릭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계기가 있어요? 어떤 아니면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강의 스킬이라든지 체계적인 판서 필기 꼼꼼히 해주고 제가 힘들었을 때 도움됐던 말들 학생들한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학생들이 힘이 된다고 정말 선생님 강의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좋아. 혹시라도 시련이 있거든 이것만 생각해.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주고 큰 선물일수록 큰 포장지에 쌓아놓는다는 내 말. 그런 얘기에서 많이 학생들이 끌렸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강의할 때마다 아이돌 못지않아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는 강의만 잘하면 되지 제가 뭘 입고 뭘 꾸미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고3 학생들은 항상 아이돌들도 많이 보고 항상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트렌드에 밝아요. 선생님의 모습이 트렌디하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뭘 입고 나오지가 궁금해서 강의를 클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뭘 입고 나오면 좋을지 너희가 한번 추천을 해봐라 해서 막 뽑가머리, 양갈래 이런 머리들을 하게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였구나. 화려하게 엄청 화려하게 하고 하세요. 왜냐면 스타일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나 몰랐네. 이런 것도 안 해. 친구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밌죠? 네, 또 학생들이 저 뿌까머리 했을 때 가르쳐줬던 칸트 그리고 저 양갈래 머리 했을 때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을 기억하더라고요. 네, 수업 중에 선생님들의 어떤 이미지를 같이 기억하더라고요. 요렇게 하시는 그 전담팀이 또 따로 있으시다고?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수업이 많다 보니까 백화점에 갈 시간도 없고 헤어샵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5시부터 머리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강의랑 중복되지 않게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일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못지않은 사진이야. 연예인보다 더하네. 공부 의욕을 끌어올리는 본인만의 꿀팁이 좀 있어요? 수강생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제 요즘 학생들은 약간의 팬덤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강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저 선생님의 조교가 되는 것이 어떤 공부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만점 받으면 이제 조교 지원 자격을 주고 뭐 조교 지원을 하면 같이 이제 요트에 태워주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수능이 좀 쉽게 나오거나 하면 조교 경쟁률이 1000대 1, 1500대 1 막 모두가 조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명을 뽑아요. 예. 몇 대 1인지.